/사진 등호 채널 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방송화면 캡처. 도시어부에서 한승연이 초심자의 힘을 발휘했다. 25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A 예능 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이하 도시어부, 에서는 대형 향어 두 마리를 낚은 한승연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황금 배지 기준을 붕어 38cm 이상, 향어 45cm 이상, 잉어 58cm 이상, 쏘가리 30번지 CM으로 정했다. 낚시가 처음인 한승연은 어드밴티지 적용으로 김태우 프로 옆에서 낚시하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출연진은 낚시터로 향해 낚시를 시작했다. 캐스팅 10분 만에 한승연에게 입질이 왔다. 확인해보니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였다. 김태우 프로가 건져 올리다가 버거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낚아보니 대형 향어였고 길이는 기준을 10cm나 넘긴 55cm였다. 월척을 낚은 한승연은 크게 기뻐했다. 이경규는 승연아, 이제 서울 가도 된다며 질투했다. 오후 낚시 중에 한승연에게 입질이 왔다. 물고기를 본 출연진은 기록 경신을 예상했다. 하지만 길이는 54.5cm로 이전에 잡은 것보다 0.5cm 작았다.